이번 영상에서는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의 대략적인 연봉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안전관리자가 너무 귀해서 연봉이 매우 높다는 등의 내용을 보신 적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람인 인크루트 자플래닛과 같은 채용 사이트에서 안전보건관리자로 검색을 하게 되면 수많은 대기업 계열 건설사에 많은 채용 공고를 보실 수 있습니다. 중견기업급 건설사 정규직 월급여는 300에서 350만원 이상으로 알고 있고 대기업급 건설사 월급여는 350에서 500만원 이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고신대학교 환경보건 전공이 왜 좋은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환경보건 전공은 취업이 확실합니다. 취업트렌드 채널 운영자 인사드립니다. 보건관리자는 각종 산업 현장에서 근로자들의 건강에 해를 끼칠 만한 물리적, 화학적 요소들을 미리 차단, 예방시켜서 건강을 지키는 역할을 하는 이들이 바로 보건관리자라고 할 수 있어요. 보건관리자를 도와야 되는 사업의 종류 정말 많아요. 크게 제조업, 건설업, 그리고 그 외 거의 모든 사업장에는 보건관리자를 꼭 채용해야 됩니다. 뭐 환경보건이나 환경공학이나 무슨 차이가 있나 하실 수 있겠습니다만은 환경공학은 공학이라서 공부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고요. 그리고 진로가 대기 환경이나 수질 환경으로 환경 분야로 고정되어 있습니다만은 환경보건은 환경뿐만 아니라 보건 분야까지 진출할 수 있어서 아주 좋고요. 공부하기는 공학보다 훨씬 쉽고 또 보건을 공부하니까 재미가 있고 게다가 100% 취업 보장합니다. 대학 선택 잘 하셔야 합니다. 단 한 번 선택으로 평생 100년 인생을 좌우합니다. 학교 이름 보고 대학을 선택할 때도 이미 지났고요. 이제는 실리, 실속을 잘 챙겨야 합니다. 우리 환경보건이 잘 알려져 있지 않아서 지원율이 조금 낮은데요. 진짜 확실히 좋습니다. 고신대학교 환경보건 전공은 취업의 최강자로 보건관리자로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우리 환경보건 전공은 38년 역사로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 설립했고 보건관리자로서는 4년제 대학에서 첫 번째로 인재를 배출한 이래 대기업과 우리 고신대학교 보건병원을 비롯해서 공무원으로는 6급 연구사로 보건환경연구원과 환경청에서 봉사하고 있고 9급 공무원으로는 다수 공무원시험 합격하여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올해 전공 졸업자는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그리고 감염병관리센터에서도 활동하고 있고 중소기업과 건설회사, 보건관리 대행사 등 아주 다양한 분야에서 우리 졸업생들이 수고하고 있습니다. 여기 친구는 금년 2월 졸업생인데 아시아나 항공 등 여러 군데 입사시험에 합격했지만은 쿠쿠전자를 선택해서 지금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왜 고신대학교 환경보건 전공을 해야 하나요? 우리 학과는 38년 역사로 졸업 선배의 역량이 크고요. 또한 보건관리자로서의 진출에 우월한 경쟁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학과는 세계 학위도 동시에 취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 학생들에게 맞춤형 진로 지도를 해서 학생들에게 적합한 전공 진로를 찾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학과를 졸업하기만 하면은 100% 보건관리자로서 진로가 확실합니다. 물론 관련 기사시험도 아주 쉬워서 공부를 하는 친구 가운데서 떨어지는 사람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프리패스입니다. 오늘은 하나의 일자리에 대해서 설명드릴까 하는데 지나가면서 뉴스나 TV를 보신 분들이라면 중대재해처벌법이라는 말은 아마 한 번씩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계속되는 안전상의 사고로 인해 화두가 되고 있는 법 중에 하나인데요. 그렇다면 보건관리자는 어떤 업무를 하게 되는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각종 산업 현장에서 안전관리 업무, 산업 현장에서의 위험성 평가, 상시 근로자에 대한 의료행위, 제가 건설업 현장에서 보건관리자로 근무한다면 어떤 업무를 수행하는지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보건일지 작성, MSDS, 교육일지 작성, 코로나19 예방일지 작성, 방역활동, 체온체크, QR 기록관리, 보건교육자료 게시, 건강관리실 운영, 마스크 착용관리, 근골격계 관리, 보호구착용 점검 및 교육, 식당위생 점검, 근로자 건강검진 및 고위험자 관리, MSDS 관리, 작업환경 측정 및 근로자 건강검진, 직업스트레스 조사 및 통계 작성과 관리, 밀폐공간 관리. 이렇게 실무를 말씀드리니까 보건관리자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새삼 느낄 수 있는데, 그러면 보건관리자의 취업 현황도 한번 말씀드릴게요. 일반적으로 보건관리자 선임은 해당 산업의 업종별 위험 및 유해의 정도 그리고 사업장의 규모에 달려있는데 계속해서 안전관리의 중요성이 확대되면서 최근에는 보건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 업종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화물운송업, 버스운송업, 택배업과 같은 육상운송노동자의 신체적, 정신적 부담이 높아졌고 파이프라인 운송업 종사자는 각종 화학물질에 노출될 수 있다는 유해성을 인정받아 보건관리자의 선임 대상으로 확대되었고 유통도소매업계에도 보건관리자 채용이 의무화되었습니다. 고용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2019년 하반기 기준 상시근로자 수 300인 이상의 사업장에서는 안전관리와 보건관리의 위탁 비율이 모두 45%에 육박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보건관리자 선임이 되는 기준은 뭘까요? 바로 산업보건지도사, 의료법에 대한 의사, 의료법에 의한 간호사, 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 또는 대기환경산업기사 이상 취득자, 인간공학기사 이상 취득자, 산업보건 또는 산업위생전공 학위 취득자. 방금 말씀드린 조건 중에 한 가지를 충족해야지만 보건관리자로 취업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보건관리자는 건설업, 제조업, 서비스업, 병원 등등 다양한 곳에서 채용하고 있으며 본인이 관심 있는 분야에 맞춰서 지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환경보건전공은 환경보건학뿐만 아니라 산업보건학, 산업안전공학, 인간공학 등 학위를 동시에 취득할 수 있습니다. 지금 여기 소개한 분야는 기업에서 보건안전 분야에서 보건관리자로서 취업을 하게 됩니다. 이전까지는 보건과 안전에 역점을 두었지만은 앞으로 근골격계 질환이 많이 발생함으로써 인간공학 분야가 부상하고 있는데 우리 학과는 이것에 발맞추어서 학생들을 준비시키고 있습니다. 안전지킴이를 착용한 근로자가 장비 반경 5m 이내에 접근했을 때 이 기기에서 이제 소리가 울리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현장에서 되게 유용하게 잘 쓰이고 한 시간 정도 평가 전문 결과 회의가 있기 때문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험을 저장소 안에 LPG가 보관되어 있거든요. 확인을 한번 해주고 이쪽에 있는 MSDS 물질 안전 보건 자료라고 있는데 현장을 돌면서 이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잘 보시면 경고표지가 붙어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이곳은 이제 근로자 휴게실에 왔는데요. 근로자들 휴식 취할 수 있도록 침대를 이렇게 다 구비를 해두었고 그쪽에 보시면 이제 식염 포도방이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는데 여름에 이제 필수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저는 근로자들 건강 검진을 위해서 병원하고 협의를 해서. 대학에서 하나만 하기도 힘드는데 세 개 전공 학위를 딴다는 것은 너무 어렵지 않나요? 아마 대학을 졸업하신 분은 과거에 160학점 그리고 후에 140학점으로 줄었죠. 교양을 40학점 한다 하더라도 100학점 이상을 전공으로 공부했었는데 지금 교육부 권장은
35학점입니다. 이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는 한 전공만으로 공부하는 것은 오히려 위험합니다. 급변하는 사회에 적절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 학생들로 하여금 다양하게 공부하도록 권장하고 있고 그러한 가운데서 창의력 개발을 할 수 있도록 교육제도를 유도하고 있는데 우리 학과에서는 이 점을 적극 반영하여 우리 학생들로 하여금 세계 전공 학위를 취득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개설되어 있는 분야는 전공 유사성이 높아서 시너지 효과가 있어서 공부하기가 쉽고 졸업은 128학점만 따면 되는데 35, 105학점 되죠. 3개 학위는 충분히 딸 수가 있고 3개 학위를 갖기만 하면은 경쟁력에서도 우월한 위치를 점유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 학과는 취업이 아주 잘 되고 기사자격증 3개 취득하는 것도 아주 쉽습니다. 이외에도 해충 방제나 감염병 관리, 화장품 제조 이 분야도 추천하고 있는데 제가 또 화장품 제조 회사를 교수창업으로 운영하고 있고 우리 학생들에 있어서도 이번에도 두 개의 특허 개발을 하도록 하고 있고 곧 출연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안전모데티, 턱분, 이게 각반이에요. 현장에는 위험한 작업이나 장소들이 많기 때문에 개인복을 착용 안 하시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가방에 이렇게 공구 가방인데 그리고 손 씻을 수 있으니까 보온 턱분도 넣어놨고요. 화재 스티커. 보건관리자는 근로자의 건강을 위해 신규자 교육 및 건강증진 프로그램 건강검진 및 개인보호구 등 여러가지 챙겨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답니다. 자격증 취득이 정말 쉬운가요? 진짜로 쉽습니다. 4학년 때 두 달 정도 공부하면 되고요. 1년에 자격증 제도 시험이 계속 있기 때문에 한 번 떨어져도 또 할 수 있는 데다가 자격증 종류 분야도 계속 바뀌는데 공부 조금 하는 친구는 3개 정도는 보통 취득합니다. 이 자격증 취득하기 위해서 학생들에게 진로 지도를 잘 하고 있고요. 자격증 취득하기만 하면 100% 취업을 합니다. 우리 전공은 취업할 때도 성적이 필요 없어요. 자격증만 있으면 됩니다. 다만 성적표를 요구하는 곳에서는 전공학위만 가져도 취업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전공을 했는지 또 분석사는 실험실에서 일하는데 분석화학 과목을 3학점 이상 이수해야 하기 때문에 이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성적표를 제출하지 일반 건설회사라든가 대부분 회사에서는 성적표를 전혀 받지 않습니다. 자격증 따기 쉽고요. 무조건 취업됩니다. 대학 선택 잘 해야 합니다. 단 한 번 선택으로 인생 100년을 걸어야 하지요. 대학 명분을 찾다가 또 아름다운 캠퍼스를 찾다가 공대를 나와도 취업이 잘 안 되어서 취준생 10년 그냥 넘어갑니다. 우리 학과는 자격증 하나만 있어도 100% 취업하고 또 3개 자격증을 취득하라고 권장하는 것은 학생들이 할 수 있다는 것이고 3개를 따면은 취업에서 우선순위가 됩니다. 그리고 각종 자격수당으로 월급도 많아요. 이렇게 다양한 전공 지도하는 것은 오직 우리 학과가 유일합니다. 대학 선택 잘 하셔야 합니다. 대학 선택 정말 잘 하셔야 합니다. 단 한 번 선택으로 평생을 결정합니다. 이제 많은 지방 대학의 공대조차도 취업하기가 어려워졌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많은 직업이 없어지는 가운데 우리 환경보건전공은 우리 학생 진로 개발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고 4차 산업혁명 시대에도 불구하고 우리 학생들 진로 아주 확실합니다.
명망 있는 대학을 졸업하고서도 취준생으로 10년 이상 공부하는 경우도 허다한데요. 우리 학과 정말 취업 잘 됩니다. 그리고 쉽습니다. 우리 환경보건 선택 참 잘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